대한민국 부부들의 리얼 스토리 샴페인 토크! 네, 샴페인 토크를 찾아주셨습니다. 전노민 씨, 김보현 씨. 김학재 씨, 김정민 씨. 예! 전노민 씨, 김보현 씨 커플 정말 화제 만발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연상연하 커플의 대표죠. 그렇죠. 제가 먼저 처음에 이제 그렇죠. 총을 쐈고요. 노사연 씨가 연상연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연상연하 커플이 획기적이었죠.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4살 차이로 쇼킹했어요. 4살 차이로 딱 테이프를 끊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 피박으로 가잖아. 예? 피박을 넘잖아. 9살. 전혀 그걸 못 느끼겠어요. 그만큼 김보현 씨가 이 아름다움을 너무 유지하고 있다는 거니까. 아니 그게 양쪽이 다 갇혔어요. 김보현 씨가 정말 애때 보이는 것도 있고 전노민 씨가 또 늑스그레 한다.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중후함. 중후해 보이고요. 아니, 네. 아니 저는요. 아니 사람이 점잖아서 그렇죠. 나쁜 의미는 아닌데 기분은. 아니 사실 요즘에 능력 있는 분들이 뭐 연하를 사귄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연하를 좀 이렇게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연상 연하 다 만나봐. 저는 한쪽만 선택해야 되는데. 아니 누가 조금이라도 관심 보이면 다 만나요 일단. 진짜로. 되게 중요해요 진짜. 그래서 연하면 공부 열심히 시키고. 약속했어요. 본인은 항상 남자를 만날 때 지푸라기 듣는 지푸라기 주무신 경우로. 근데 김보현 씨 나왔으니까 좀 물어볼래요. 예. 연하 남자를 유혹할 수 있는 내 남자를 만드는 그런 노하우 같은 거 있으세요? 근데 노사연 씨도 뭐 알다시피 뭐 유혹 이런 거보다 서로 이렇게 딱 그 필이 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내가 많다, 이거를 잊어먹게 되죠. 그럼. 그러니까 좋으면은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잊어먹기에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 아무 솔직히 얘기하는데 잊어먹기에는 조금 차이가 너무 모실러. 그 나이는 사실 숫자에 불과하고요. 지금 살면서 보니까 연하의 남자가 살 수 있는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아주 미모가 뛰어나든지 아니면 돈이 아주 많다든지. 두 가지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럼 이쪽은 미모가 뛰어나시고 두 가지 다 갖춘 거죠, 우리는. 아, 그럼 반대로 이렇게 물어봅시다. 전노민 씨랑 전노민 씨는 이제 연상의 아내를 맞아서 장점이 뭘까? 연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놓는 게 좀 이득 아닌가요? 말을 놓으니까 뭔가 연상 부인한테 말을 놓으니까 참 정신연령 어려요. 그걸 갖다가 야자차인 이쪽으로 몰아가죠. 아니 그게 정답일 것 같아서. 그래. 아니 그런데 지금 연상연하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좀 족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언뜻 봐도 제가 이렇게 방송 생활하면서 우리 게스트 MC 다 포함해가지고 나이가 300살 넘는 경우가 극히 드문거든요. 극히 드문데 오늘 이렇게 몇 명만 토록 하더라도 200살이라고 넘어갈게요. 나는 이게 무슨 실버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정말. 아니 근데 왜냐면 김학철 씨가 사실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걸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는 그렇지 저는, 않죠. 호적에는 60인데요. 야, 또 이거 원래는 59입니다. 59. 그래서 59년 왕십리고 김은국 씨랑 제가 같은 연배입니다. 그래요? 60인 거 보면 내가 굉장히 앳되겠네. 저희보다 두 살 많걸라. 그렇죠. 정말. 아, 그나저나 우리 김정민 씨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줘요. 둘째를 가지셨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 씨 둘째. 7월 달에 이제 둘째 나옵니다. 야, 아니 근데 소문에는 모닝 키스를 하다가 늘 날이면 날마다 서로의 그 어떤 그런 애정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입술 이렇게 부르튼 거예요 지금 모닝 키스 매일 하셔가지고 그 뭐 자연스럽게 그거 갖고는 이 팀을 당할 수가 없어요. 2회 같으면 가만 있어 그러면 전노민 김보현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아니 어느 정도길래 뭐 수도 없이에요. 아니 저희가 상식적으로 아니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아침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나아. 입술을 둘이서 띄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 정도예요? 저는 이제 입이라는 게 이제 먹는 분이니까. 그렇지. 먹는 게. 본인이 좀 다양하네요. 이분 지금. 야, 많이 된 지 오래됐어요. 아니요. 노사연 씨, 이무송 씨가 암만 많이 한다고 그래도
발로 이렇게 휘대 안고. 이게 뭐 피부에 닿지도 않고. 이 두 사람,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뭐 한 이불 속에서 대여섯 번. 이불 속에서 대여섯 진짜. 아까 그럼 대기실에 있을 때 두 분이 방 쓸 때도 문 닫아 걸고 있는 게 호프하는 거예요? 한번 했어요, 대기실. 아, 진짜로요? 아, 무섭다. 야, 이분들 진짜 대단한 분들이다. 아, 제가. 아, 뭐야, 웃기는 것들이네. 와, 대단하다. 아니, 신동엽 씨는 신혼 아니세요? 그렇게 안 해요? 하지, 예? 하시잖아요. 저요? 아니, 일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는 일단 뭐 입도 꾹꾹 하고 그래서 잘 아니요 그게 이렇게 입을 안 벌리고 하고 얼른 가서 이빨을 닦고 그 다음에 와서 본격적으로 하죠? 아니 이제 저는 아무래도 여자는 저기 이렇게 입에서 냄새가 난다거나 싫으니까 가볍게 하고 이빨 닦고 와서 다시 그렇죠? 저는 아니, 항상 근데, 먼저 닦고 와요. 근데 저희 사실 이 그 녹화 들어가기 전에도 예, 저희가 이렇게 마이크를 차잖아요. 마이크를 차는데 좀 김보현 씨가 옆에 이렇게 차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오디오 감독님이 아, 좀 가운데다 차주세요. 그럼 대부분 본인이 차잖아요. 근데 전놈이 씨가 손을 쑥 집어넣어가지고 마이크를. 예, 여기서 예. 내가 여기 있던 거를 오른쪽에 있던 거를 왼쪽으로 옮겨라. 예. 그런 거면 내가 참겠어. 야, 여기 3cm 옮기는데 이걸 해주더만. 3cm. 예. 우리 조용기 씨가 녹화 시작하기 전에.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좀 본인이 하게 놔둬! 이러면서 화내셨어요. 아무튼, 뭐, 방송이 아니라, 방송, 뭐, 카메라 앞에서 네.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니라, 평소에 그렇다라는 거를, 예, 저는 확인했어요. 전 진짜. 미혼이로서, 무연으로서, 너무 부러워요, 두 분이. 전 이렇게 꼭 살 거예요. 근데, 아니, 그렇게 쉽게 잡지 못해. 일단, 이건 조금 관심 보이면 일단 잡아요. 집중하게 잡아요. 이유가 얼어맞느라고. 그냥 어떻게 산다 이런 거 없이 무조건 잡아요. 무조건 잡아요. 애 나면 공부 열심히 시키기 약속. 근데 노사연 씨도 연상연하 커플인데 네. 예 이불 속에서 다섯 번 하고 계속 식당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쭉쭉 이문성 씨랑 하면 이문성이 사람 자리야. 아 불쌍하다. 자, 첫 번째 오밤중 뉴스. 자, 과연 어떤 앵커가 발표하게 될지. 자, 카메라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자, 과연 어떤 앵커가 김정민, 김학철, 김정민, 김정민 앵커. 스타 A씨가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 정종 한 병, 소고기 세 근을 사들고 장인에게 찾아가 따님과 갈 때까지 갔습니다. 무조건 결혼해야 합니다. 라고 협박, 마지못해 장인의 허락을 받아낸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 오밤중 뉴스 김정민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좁히기를 김학철 씨, 뭐 김정민 씨. 그러니까 이게 정종인데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김정민 씨는 일본 분이잖아요, 아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이 사케라고 그래갖고 정종을 좋아하잖아. 청주, 청주. 예. 소가 그 일본 흑소가 맛있어요. 최근 사갈만해. 구배살. 아니면은 김학철 씨 같은 경우가 분위기가 저 사람이 케이크 사갈 스타일이요? 소고기 사갈입니다. 소고기 땡땡 수목 들고 이렇게 갈 스타일이죠.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예, 둘 중에 하나인데 밀어줍시다. 제가 볼 때는 김학철 씨 것 같아요. 그래, 그쪽이 좀 어울려. 예, 좀 어울려. 혹시 전노민 씨가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갈 때까지 갔다. 갈 때까지 갔습니다. 이 말은 좋죠. 성격상 못. 그렇죠. 갔지만 못하는 거죠. 갔지만. 그렇죠. 갔지만 못. 갔지만. 성격상.